저기 사실 2016년은 우리 어떻게 보면 음악 대장은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진짜 신드롬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이미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얼굴만 가린 채 계속 실검이 올랐던. 아 근데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전현무 씨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어느 순간에 이제 모든 분들이 아셨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이게 본인은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놓고 지냈었어요. 왜 뭐 기자들한테 전화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 많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중에는 저보고 야 너 맞잖아 이렇게 안 물어보고 그래 다음 노래는 뭔데? 이런 거를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아 진짜 너 어이없다 나 저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도 이래 막 이런 데 보거든. 왜 알리면 안 되니까. 심지어 저희 베이스 치는 친구는 첫 주에 그 라젠카 세이버스라는 친구인데 그거를 출연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녹화를 그냥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많이 듣는 사람 TV에서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지? 그러면서 딱 그랬는데 뭐 가면 쓰고 이제 하이노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저희 잘 알잖아요. 어? 그러더니 이제 막 매니저한테 전화한 거죠. 뭐 현우 형 뭐 저거 찍었냐고. 그렇게 알았어요. 아, 멤버들도 네, 저희도 몰랐습니다. 아, 얘기를 안 한 거구나. 그러니까 제작진하고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절대 비밀. 야, 근데 이게 너무 참 힘들어. 우리 저 부모님께서도 사실은 모르셨나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모르고 방송 나올 때 얘기를 그때 드렸어요. 입 대박 무겁네요, 형. 아, 그리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입이 너무 가벼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저희 국카스 스케줄도 가끔씩 얘기 안 할 때 있어요. 몰라 아무것도. 그래서 이 친구도 자기한테 그냥 얘기하지 말래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제가 그때 패널로 가서 앉아서 노래하는 걸 봤거든요. 워낙 잘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와 진짜 이거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현우 씨 하는 걸 보니까 와 저게 진짜 끝까지 가니까 제가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높은 음악 어디까지 올라가십니까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3옥타브한 라에서 시 말고 이게 어느 정도예요? 3옥타브? 정확히 그게 3옥타브 라가 어떤 건지 느낌이야.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 이거요 그냥. 소리 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만 4개. 보통 지금 마이크로 다시 너무 파수를 지는 거다. 맞아. 나는 그게 노래 나오 맨. 그러니까 밴드를 하면서 원래는 고음도 막 나 이런 고음을 했었으면 이거를 밴드를 하면서 이거를 나 이런 고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느낌이에요. 네. 소리를 지르는 느낌. 제가 제일 높은 제 노래 중에 제일 높은 게 3옥타브 미거든요. 근데 이것도 진짜 높은 거예요. 그 노래 뭐예요? 이게 왼쪽 가슴. 왼쪽 가슴. 네, 왼쪽 가슴에 애드립 하는 부분에서 미를 찍는 게 있는데 미인데 라. 아. 진짜 한번 좀 여기서 쉬죽은 한 번만 주세요. 웃으면서 부르죠. 앉아서 이렇게. Forgive me. Forgive me. 어 이거 높아. 바로. 와. 이거 원래 노래보다 키가 높아야 돼. 아, 근데 그래. 왕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Forgive me. 요 정도 높인데 이거 너 높여서 한 거야. 노래를 높여서 한 건데 기타가 없다. 지금 한 키 정도 높여서 한 거야. 보통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잘하잖아요. 네. 그럼 음악 장르 구분을 다 잘해요. 방금 씨는 하나만 하는 거죠? 저는 저 형이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뭐야, 개혁쟁이냐? 뭐야? 어디다 올릴 것 같아? 연주하다 이렇게 많죠. 공연장에서 보면 정말 무섭겠네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데서만 이러지 실제로 합주할 때는 되게 소심해져요. 왜냐면 모든 멤버가 얘를 혼내니까. 왜 혼내요? 왜냐면 드러머가 절면은 모든 음악이 그냥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하니까 소심해져가지고 합주할 때는
계속 이러면서. 아까 현우 씨가 그리고 이정진 씨를 사실 그 예능 원석감이라고 강추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길래 그래요? 왜냐면은 네. 요즘 예능이 말을 잘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다거나 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죄송한데 박사님이세요? 저 박사님 같아요. 헬리콥터 박사님 같아요.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참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가장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뭔가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시국을 봐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아까 본 얘기했지만 활동 호르몬 과다 분비라는 게 좀 약간 예를 들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더후라는 밴드의 드러머가 그 병에 실제로 걸려 있는 실제 거라고. 병이 있다고 얘기해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이 웃음이나 이런 걸 제어를 못해요. 사실 드러머는 근데 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운동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웃긴 게 그런데 에너지 다 쓰고 정작 합주할 땐 잠을 자요. 재밌는데 아, 이런 데 다 쓰고 지금 이런 데 다 쓰고 재밌어 좋아. 이런 분들하고 극장 가면 약간 창피할 수 있잖아요. 얘가 예전에 이거 실화인데요. 뭐예요? 그 주온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는데 주온 아니에요? 무서운 영화잖아요. 거기서 그 귀신이 계단을 타고 2층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무서운 장면. 갑자기 귀신이 내려오고 갑자기 얘가 그 사람 많은 데서 집에서 도망쳐! 집에서 도망쳐! 극장에서? 극장에서? 미친 거 극장에서 이게 소리를 지르는 거. 저 집안에서 도망쳐! 막 이런 거예요. 저 주인공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사람들이 거 안에 있는 사람들 갑자기 너무 막 웃어서 애가 뒤통수를 팍 때려서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나 같으면 빨리 도망칠 텐데 안 도망가잖아.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만 앉아있으면 앞에 좀 이쁜 여성분이 앉아 있으면 그렇죠, 그렇지. 그 대부분 이렇게 해서 야, 야 저 앞에서 이쁘지 않냐? 보통 그렇게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앞에 있는데도 야, 되게 이쁘지 않냐? 보통 사람 목소리인데 조용히 얘기해 그러면 뭐 이쁘잖아. 들려 그러면 안 들려. 야, 나는 최대한 톤을 낮춰서 귀속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린다. 자기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전화번호 닦아. 뭐 이런 거예요. 엄연경 선생님 눈에도 어때요? 아, 부담스러워요. 엄연경 씨, 딱 보고 한 가지,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제일 한 가지가 부담스러운 게 뭐예요? 웃음소리. 굉장히 웃긴 것 같지만 상당히 기한이 멋있어 보이네요. 네, 좋네요. 저는 반대로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운동도 좋아하신다 그랬죠? 네. 그럼 저한테 오세요. 크로스핏. 크로스핏 하시면 에너지 다 빠집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릎. 근데 그 기분을 저도 이해합니다. 네. 왜요? 뭐냐면 제가 이제 옛날 복싱을 좀 했는데 하셨어요? 그거 하게 되면 막힐 뭐 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소리가 기압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호흡 좀 복싱할 때 어떻게 좀 하시는지 조금 기억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뭐. 복싱할 때 그 호흡 소리가 말하자면 그거예요. 근데 이건 들었다 근데 10초 하면 입으로 뱉잖아요. 근데 하면 코로 뱉는단 말이야.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원래 하는 거랑 우리가 아는 소리랑 일어나서 장난을 하지 말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원래 이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럼 힘이 어떻게 돼요?
아, 하윤우 씨가 이래서 추천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좀 이정빈 씨 활약 지금 뭐 초반이긴 하지 본인이 추천했으니까 어떻게 좀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미 그걸 좀 벗어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곧 주무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첫 판을. 방송을 끝나요.